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김해 진영 이진 캐스빌 매매 실거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5월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아직 1년이 채안된 아파트기도 합니다. 상당히 내부 구조도 이쁘고요. 그리고 또 옵션으로 확장 옵션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안방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아파트죠. 입주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은 이진 캐스빌, 진영 이진 캐스빌 매매 실거래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그 현재 그 완벽하게 시세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감가가 좀 적죠. 새 아파트들은 그러다 보면 조금 마이너스 뭐 급하게 그리고 분양가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이 많지가 않죠. 물론 사정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대로 분양가 최소 분양가 정도는 당분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완벽하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이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 이진 매매 실거래가. 자, 먼저 이진 캐스빌의 아파트 단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1691번 지구요. 17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한 10개월 지났죠. 이진 종합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992세대입니다. 14개 동에 총층 30층, 201동이 30층이죠. 나머지는 30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1136대고요. 그리고 개별 난방에 도시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평형 두 가지 타입, 그리고 34평형 세 가지 타입, 두 가지 면적에 다섯 가지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먼저 28의 A타입입니다. 자, 5월달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래량은 입주 초반, 입주 기간이었던 초반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죠. 당연하겠죠. 10월과 11월에 거래량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로만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완벽한 시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초반에는요, 초반에는, 2억 2,400, 2억 2,300, 그리고 2억 2,1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건수가 2억 1,300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는 약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의 두 번째 타입, B타입이 되겠습니다. 28의 B타입.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B타입을 보시면, 자, 역시 5, 6, 7, 8까지는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입주기간이라 그냥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건수가 한 건씩 그랬는데, 올 1월 달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올 1월 달,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자, 일단, 입주 시기에 조금 뭐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촘촘한데요. 일단 2억 2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저점이었을 때가 2억 1,300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월과 12월, 11월에 거래됐던 거는 2억 2,300 정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1월 달에 거래된 게 2억 1,300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28A 타입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4평형 A 타입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역시 많죠. 거래량이 최대 10건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차츰 줄기 시작을 해서 10월 달엔 그래도 많았네요. 4건 정도 거래됐고, 최근 마지막이 12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은 이제 거래량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2억 6천 정도 거래가 되다가요. 저점이 2억 4,800 거래됐고, 12월에 거래된 게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2억 6,6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래 건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편차가 좀 있죠. 네, 1800 정도가 자, 1000 마이너스가 아니죠. 1800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감지하시고요. 분양가가 거의 2억 6500 정도, 거기다가 이제 확장비까지 다 합하면 거의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거의 네, 분양가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현재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B 타입입니다. 34B 타입은요,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그 앞쪽에 현관 입구 쪽에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셨던 타입인데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도 역시 거래량이 좀 많았죠. 그리고 11월 달에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점이 2억 6400이고요. 가장 저점 11월에 거래된 게 2억 4천 한500 정도 되겠네요. 근데 거의 한 2천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죠. 자, 이게 뭐 급매일 수도 있고요. 좀 저층일 수도 있는데 여튼 일단은 조금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C 타입입니다. 진영 이진 캐스빌의 가장 큰 특징이 34C 타입을 다 남향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일단 판상형은 아니에요. 거의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34A 타입과 B 타입은 네, 포베이의 방향은 남동, 남서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34C 타입 약간의 복도형을 보여주는 타입은 남향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의 다 앞쪽, 그러니까 앞 길가 쪽으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요,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역시 좀 많이 있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최근 1월이죠? 1월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가액이 얼마였을까요? 네, 상당히 떨어졌는데 2억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점은 2억 6,500. 분양가 거의 그대로였는데 지금은 2억 4,500. 역시 이것도 어떤 타입인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여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시점이 최소 올 그러니까 그 입주 1년 차가 좀 지나 봐야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래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좀더 디테일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영 이진 캐스빌 매매 실거래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발품부동산 TV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 TV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요건 구독 신청해 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동영상마다 괜찮으시다 싶으시면 공감, 하트 있죠?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보들, 창원, 그리고 김해 부동산 관련된 자료들 많이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라든가 분양권 정보, 분양 정보,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정보들까지 총망라하고 있고요. 재테크 정보, 그리고 내집 마련의 기회들까지 함께 정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보들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영 이진 캐스빌 매매 실거래가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